정민아, 저쪽 보고 좀 손 좀 흔들어봐. 예. 예. 그래요. 예. 통통 튀는 매력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방송계 블루칩으로 떠올랐던 배우 김정민. 그럼요. 예. 하지만 반짝임도 잠시. 갑작스런 소송 논란과 함께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논란으로부터 5년. 과연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런데 그녀와 만난 곳은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설마 한길가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알던 김정민 씨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정민 씨 아니세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땀이 너무 많이 났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주워온 지도 벌써 여러 해. 그래서일까? 쓰레기를 줍는데도 제법 관록이 붙은 모습입니다. 그녀는 길을 걷고 또 걸으며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진짜 많은 악플들이 있었거든요. 혼인 빙자부터 꼭된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플들과 어떤 사건이었죠. 사고였고 사건이었던 일 때문에 일을 제 의지와 관계없이 쉬게 된 거죠. 그 당시 그 금액 자체가 납득이 안 됐었고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협박을 하고 제가 여자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 좀 협박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돈을 돌려주게 됐어요. 이미 그 전에 선물 같은 건 다 반환이 된 상태였는데 일단 두려웠으니까. 10억 소송 논란으로부터 5년이 흐른 지금 34살 김정민의 삶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김정민 씨의 집. 반려 묘와 동거 중이라는데요. 고양이 키우시네요. 네, 저 한 마리 있고 한 마리 더 있는데 화났어. 민감하네요. 네, 꼬리가 약간 지금. 저 이제 지금 고양이 두 마리랑 살고 있고 보시다시피 저희 집이라기보다는 고양이 집이에요. 네. 그 다음 단계에 앉아. 손. 옳지. 고양이를 돌보는 모습이 영락없는 집사의 모습. 식사를 챙길 때도 고양이 두 마리가 우선입니다. 자. 아침 식사는 간단히 가볍게 먹는 게 습관이 됐다는 김정민 씨. 이건 제 사료. 비슷하죠? 이렇게 뜨거운 물에 불려서 한 2, 3분 정도 놔뒀다가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랑 좀 골고루 들어있어서 다이어트하거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탄수화물, 건강한 탄수화물.
정민 씨는 늘 하던 일인 양 익숙하게 향까지 피우는데요. 어깨 뒤쪽으로 팔을 조금 더 멀리 넘겨주세요. 내쉬고 제가 조금 당길게요. 당겨주면서 이렇게 힘을 써주세요. 엉덩이를 계속 꼬리뼈를 밀어주세요. 하복부 밀었다가 당기며 놀랍게도 하나, 취미로 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정민 씨. 당기며 다섯 교육과정을 이수해 요가와 명상을 직접 지도하고 있답니다. 지난 5년 동안 힘들었을 때 밥벌이가 되어준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진짜 제가 처한 생활고를 어떻게든 열심히 극복하는 게 저한테서 가장 큰 책임이고, 왜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엄마한테 처음으로 손을 벌려봤거든요. 네. 정말 어렸을 때 이후로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었는데, 근데 그게 좀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다 커서 그렇게 한다라는 게 좀 제가 되게 밉더라고요. 제가 되게 싫어지고, 그래서 열심히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뭐 트레이너 자격증도 대비를 해놓고 준비하고. 방송에서 보여주던 발랄하고 통통 튀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왠지 분위기부터가 다른 느낌입니다. 제가 명상을 하게 될 거라는 거를 상상도 못했었는데, 제가 가장 좀 힘들었던 시기에, 정신적으로나 엄청 지쳤던 시기에 제 지인이 명상을 하고 있었었고, 저를 명상을 경험할 수 있게끔 처음에 연결을 해줬었죠. 근데 그때 딱 그 첫 번째 첫 명상에서 엄청나게 경이롭다는 거를 느꼈어요. 이전에는 제 데뷔작 반올림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 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는데,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된 거죠. 명상을 만났다는 게 되게 저를 용감하고 담당하게 만들어준 게 명상이에요. 데뷔 19년 차. 한때는 예능 블루칩으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저 칭찬 많이 해주시고. 어, 칭찬 칭찬. 네네. 혹시 제가 이제 지금까지 그 작품들은 몇 편 정도 올렸을까요? 못 세요. 그 뭐 연기한 거는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방송 예능한 것까지 포함하면 세봐야 돼요 저도. 네. 우연한 기회. 예능을 한번 출연을 했었는데 되게 좀 잘 맞았었고, 거의 발탁이 되다시피 해서 이제 예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유들을 선배님들한테 되게 많이 받았고, 저도 하면서 되게 즐거웠어서 예능을 하게 됐죠. 나중에는 이제 연기보다 예능을 이제 주로 하면서, 지금도 아마 기억하시기를 뭐 예능, 방송, MC로 더 많이 기억을 해주실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전성기를 보내던 그녀는 2017년 돌연 방송을 중단합니다.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랑의 스캔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고 방송을 지금까지 쉬게 된 거죠. 네, 그 당시에 방송 같이 했었던 선배로부터 남자친구를 소개를 받았었고,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초반부터 뭐 이제 결혼 얘기도 오가고 그렇게 만남을 가졌는데, 좀 사귀는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성격 차이를 비롯해서 뭐 여자 문제라든지 뭐 이제 집착하는 부분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헤어지는 걸 요구했었었고, 근데 이제 그쪽에서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게 되면서 좀 불화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귀는 과정에 썼던 돈들을 데이트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귈 때 처음에 저희 집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가까이에서 지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들었던 이사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몇 달간의 월세, 데이트 비용, 여행 비용, 선물 뭐 등등등 다 도합해서 1억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근데 그 당시 그 금액 자체가 납득이 안 됐었고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협박을 하고 제가 여자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 좀 협박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돈을 돌려주게 됐어요. 이미 그 전에 뭐 선물 같은 건 다 반환이 된 상태였는데 일단 두려웠으니까 그래서 관계가 정리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다시 만나는 걸 요구를 하자 또 거절을 하면 뭐 3억을 달라, 5억을 달라 점점 액수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먼저 고소를 한 거예요. 하지만 스캔들의 장본인이라는 주홍 글씨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많은 악플들이 있었거든요. 혼인 빙자부터 뭐 꽃뱀, 뭐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플들과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들도 하차하게 되고 그 상황이 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감수를 하겠다고 했었었는데 그 상황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결과가 나오길 기다렸는데 이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거의 바닥을 치게 된 이미지가 이거는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합의를 하고 상대방은 처벌을 받았고 유죄 판정을 받았고 저는 무죄로 재판을 다 마무리 짓고 현재까지 이렇게 방송을 거의 중단한 상태로 지내고 있죠.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지리라 생각했던 따가운 시선은 차가운 무관심이 되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거실에 누워있는데 정말 그냥 되게 차분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그냥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나가서 걸음만 똑바로 안 걸어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되게 불안한 상태였었죠. 사그라들 것 같은 몸과 마음을 다잡아준 것은 바로 명상과 요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뻔한 말이 가슴 깊이 와닿을 만큼 인간 김정민이 성큼 자라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 지금 이사 좀 됐지만 제가 집이 진짜 정신이 없으니까 꼭. 오. 일찍 왔죠? 응. 엄마 일찍 왔는데. 뭐야 맛있는 게 집이 엉망인데. 그러세요. 내가 본분 제일 예쁘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식사죠. 엄마가 해준 밥을 먹으러 본가를 찾은 정민 씨. 호박잎쌈 같은 거는 좀처럼 먹기 힘든 반찬이죠. 진짜 호박잎에서 호박 냄새가 나. 신기해. 그 호박잎에서 엄마 냄새가 나. 진짜 맛있다. 호박 이렇게 찌는 거야. 어떤 호박이. 맛있다. 엄마 너무 멀어서 그쵸 가야 되네. 버텨줄까? 너 살 엄청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난 안 빠졌는데 좀 탔어요. 까매졌어. 살은 좀 조금 쪄야 돼. 아 찌우고 있어요. 그래서 다 먹었어? 네. 아 차 한잔 줄까?
무슨 차요? 얼른 괜찮아 배불러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응. 제가 15살 때쯤 데뷔했었어요. 중학교 나이 때. 뭐 그때 길거리 캐스팅이었고 그래서 소속사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오디션을 봐서 청소년 드라마 반올림으로 합격을 해서 데뷔를 했어요.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저한테 말한 거는 다음 주부터 TV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TV 나오면 난 대통령 마누라야. 내가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 TV 나오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진짜 응? 이 뭐라 그러지? 안 어울린다 그러나? 근데 내가 항상 보던 애가 TV 나오는데 이상한 거예요. 늘 기둥처럼 마지노릇을 톡톡히 하던 큰딸에게 찾아온 시련. 안쓰러워요. 이제 저는 모든 걸 잊고 일을 쓰고 싶은데 대중들은 그렇잖아요. 가급만 자꾸 등막이니까. 알지도 못하면, 사실 솔직히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잖아요. 그런 일도 없었는데 막 갖다 붙인 게 많은데 그거 가지고 그런 걸 막 그런 시선으로 보니까 그냥 이겨내야죠. 이겨낼 거예요. 잘할 거예요. 앞으로. 나도 응원 열심히 할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응원밖에 없어서. 늘은 마음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모녀의 밤이 깊어갑니다.